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이 예배 중에 이제 성도님들께 그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제목이 이럴 때 전화하세요. 이렇게 열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시골 오지의 그 독거 노인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드린 편지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마음에 참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전화하세요.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둘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셋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넷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일곱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을 청합니다. 여덟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수돕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같은 목회자로서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경로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독거 노인들이 그 고스톱을 자주 치고 있다. 이것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이 현실이라는 것이 시골 오지라 그러면은 막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그 농어촌 교회를 가끔씩 방문을 해보면 그 노인분들만 남아있는 게 농어촌 아닙니까? 뭐 숫자도 뭐 10명, 20명 그렇게 돼 있으면요 당연히 깔아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도 인간인데 그러다가 보면은 또 마음이 또 깔아앉고 좀 낙심이 되고 아니 뭐 누구는 그냥 도시에 가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예, 나는 이건 뭐 맨날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만 한 1, 20명 모시고 있는 게 좀 너무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럴 것 충분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회의 대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목양 대상을 얼마나 분석을 하고 그냥 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담고 뭐든지 고장나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거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게 참 마음에 그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시골교회 목사님 생각이 불쑥 떠오른 겁니다. 왜 떠올랐냐 하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베드로의 모습하고 이 시골교회 목사님에게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이루어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정치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외에도 그 저는요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막 사람들은 사진 찍고 막 와와 그리는데 아 저도 뭐 사진은 찍기는 찍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그 어른들이 여기서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냥 막 기뻐하기만 하기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료에 보면은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하면은 밧줄로 몸을 묶어가지고요 높은 데서 그 이렇게 그 어린애들 고무줄 해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높은 데서 묶어가지고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피가 뚝뚝뚝 흘러가지고 그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고요. 심지어는요 정말 악랄합니다. 그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꿰매고는
그렇하고는 사냥개나 들짐승에게 물려 죽도록 그런 짓을 저지르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아예 그 죽음은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그 사회에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막 오해가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도 지난 금요일에 성찬식을 할 때 제가 그런 멘트를 썼지만 이것은 뭐 주님의 피다, 이것은 주님의 살이다 이런 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식인 풍습을 따르는 그런 종교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자들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냥 서로 사랑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들한테는 자매님이라 부르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니까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고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뜨거운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걸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런 수모와 조롱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베드로전서인데요. 이거 편지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막 인사말 끝나자마자 3절에서 득달같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실감이 안 나는 게요. 뭐 지금 같을 때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쓴다면은 뭐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런 정황에 놓여 있는데 뭐 편지 시작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메일을 보내면서 이 상황 이렇게 썼다면요 항의 메일 많이 올걸요. 하여튼 우리 담임 목사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지금 이 상황이 뭐 그렇게 지금 뭐 기뻐하고 찬송할 상황이냐고.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어서 막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막 성적도 안 나오는 애가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온통 보이는 거는 핍박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떠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상황은 다르고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활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권태감에 와가지고 어디 재밌는 데 없나 놀러 갈 데 없나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독근 오인 대부분이 그런 분 한 2, 30명 모시고도 막 활력을 가지고 냉장고 고쳐드릴까요? 전화기 고장 났습니까? 고스톱 치는데 짝 안 맞습니까? 김 목사님의 모습이 막 상상이 가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을 맞은 오늘 깊이 생각할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그 성도들은 그 오늘날 그 시골교회의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나?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요 정답이 3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부활하게 하심,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두렵고 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베드로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그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거 다 그거 허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셨고 나는 옛날로 돌아갈란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고기 잡아 연명하는 나 같은 주제에 뭐 뭘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여기 끝에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 장본인이 베드로인데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런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베드로의 낙심을, 베드로의 절망을 나는 옛날로 돌아가련다, 그 모든 가슴 아픈 것들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느 교수님이 쓴 글을 봤더니요, 이제 이 교수님이 그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참 유감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는 그 다음에 40대 1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부활절과 관련해가지고 유감을 표하면서 이 교수님 40대 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걸 읽는데 막 폭풍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맞다. 막 십자가에 대해서는 막 40일씩 묵상하고 막 묵상책도 나오고 막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건 딸랑 하루 뭐 계란 나눠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또 저 같은 목사가 입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40대 1이 아니고 400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막 십자가 얘기는 막 계속 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집을 한번 뒤져보세요. 막 십자가에 관한 찬양은 막 넘칩니다. 부활에 관한 찬양은 손으로 꼽을 만큼 몇 곡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이제 십자가 묵상하는 거 조금 줄이시고,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계속 묵상하시고 복음의 그 정수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묵상은 계속 하시되 그 무게만큼 부활신앙,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동시에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삶에서 이 부활신앙이 회복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회복하면은 이제 두 가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뭐냐?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산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아까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흥미로운 게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이 산자를 거기다가 덧입혀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living hope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소망 자체가 다 살아있는 거지. 그럼 뭐 죽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굳이 이런 어색한 표현 하나를 거기다 더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문맥과 정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산자를 거기다가 베드로가 거기다 끼워 넣었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이 표현들, 이 단어가 많이 통용이 됐는데요, 그 주로 헬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즘에 그 우리로 말하면은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긍정의 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곤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100번을 외치십시오.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유의 권면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소망이거든요. 긍정의 힘. 지금 바울이 자기가 제시하는 소망은 그런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고 막연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나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나는 뚜렷한 대상이 있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차별화를 위하여 산소망이라는 게, 산소망.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나오는 4절도 그 연장선인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잊게 하시나니가 뭐가 전제가 됩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걸 명시하는 표현 아닙니까?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초점은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산소망은 그저 이 땅 100년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 뚜렷한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저는 지난 성금요 예배 이후로 어제 내내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맴도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여러분이 시편 42편 5절을 묵상하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낙심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로 시작해가지고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그 중간에 매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시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상이 말하는 그 심리학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대상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뚜렷한 소망의 근거, 대상이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제 설교를 하나님께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소망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심리학 강의하는 심리학자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목사님 교회는요, 이변. 미국 교회에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현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느냐? 이 목사님은요, 긍정의 힘. 이 목사님 설교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긍정의 힘. 이분이 쓴 책 제목도 긍정의 힘이에요.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막 계속 강조하는데요. 제가 그 긍정의 힘 책을 보면서 머리가 갸우뚱거려졌던 게, 아, 이 긍정 소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아, 뭐 그냥 막 할 수 있다 소리는 막 엄청 하는데 근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제 설교가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그저 사람들 그냥 뭐 마음은 잘 만져주는데 근거도 없고, 뭐 거울 들여다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도 있고 100번 외치라는 이런 식의 설교가 될까봐 전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아, 여러분 중에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는 분이 많아가지고 강아지 얘기를 자꾸 하면은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내 지금 막 이를 악물고 참는데요. 막 갈수록 이 강아지가 사랑스러워요. 막 6개월 지나니까 막 얼마나 또 따르고, 막 이뻐 막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뭐 부산이나 이런 데 내려가면은 막 우리 아들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강아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막 얼마나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둘째 딸은 또 막 얼마나 딸들한지 막 강아지한테 이렇게 그 소고기 같은 거 주면은 막 화를 내요. 그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강아지한테 무슨 고기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몰래 줘요. 몰래 막 불러가지고 막 그 소고기도 주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이 강아지 정말 사랑하지만요, 내가 이 강아지를 위하여 죽을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내 이 강아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게요. 내 피 한 방울도 내놓을 마음, 글쎄 한 방울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강아지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깊이,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근거도 없고 뭐 대상도 없고 거울 보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거 100번 외치는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신앙은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싸구려 소망이 아니라 그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는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쁨의 확산이에요. 기쁨의 확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이 6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저게 딱 제 내면 세계예요. 목사지만요, 자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주의 종으로 능력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저는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막 잠도 잘 안 올 때가 있고 자다가 깰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좀 극단적인 생각으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비켜주는 그것이 옳은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이 많아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주의 종답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잠깐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내면 세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히 어젯밤에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무거워서 잠깐 근심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씻고 짧게 숙면을 취하고 나면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 근심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안에 이 신비, 이 신비, 잠깐 근심하는 일이 많은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 복구 능력이라는 거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상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뭐 상황은 막 너무너무 어렵고 막 가슴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이 기쁨이라는 건요, 이건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막 신앙이 막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정은 막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막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막 집에 가보면 막 우울하고 막 애들도 어둡고 그냥 밥 먹으면서도 막 대화도 없고,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정은 기쁨, 기쁨.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그 쓸데없이 그 모르는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우리 그 성가대 그 김 집사님은 모든 여성들에게 다 친절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 아내 말고 지나치게 남의 여자에게 칭찬 듣는 그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남의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남자들은 막, 오, 막 교회에 막 다, 막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뭐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듣냐고. 그 자기 부인은 뭐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남자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 주로 막 말 건네면은, 아, 피곤하다. 막 말 건네지 말라고. 피곤하겠지. 하루 종일 남의 여자 물건 들어주는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은요, 가정이 밝아야 돼요. 가정이 밝아야 돼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밝아야 돼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딱 가면요, 직감적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침체하는구나, 이게 확 와요. 뭘 보고 아느냐? 제일 먼저 딱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지 금방 옵니다. 성가대 막 성공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 민망할 정도에 막 죽으라고 찬양 안 하는 교회는 그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찬양이 막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설교를 해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게인지 금방 알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막 그렇게 밝아요. 막 얼마나 잘 웃는지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 침체되는 교회는 정말 썰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초창기에요, 외부 강사 오시면 내가 옆방에서 꼭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깊은 분들이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웃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웃기시면 집에 가서 다 웃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됐는데요, 요즘에 내가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밝아진 거예요. 아,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 같은 때 이만수 감독님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막 얼마나 반응이 좋았는지, 이 강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20분은 못하고 가셨대잖아요. 그건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다 전달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한 강사님과 너무너무 순수한 성도님들이 막 하나가 돼서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보는데도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럼 뭐 성격 밝은 사람이 모여서 밝은 건 소용이 없고요,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막 이런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 주는 이 밝음, 그래서 참 기쁨이 넘치고 이 밝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 저 집사님이 뭐 막 그렇게 뭐 막 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뭐 그렇게 막 호감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아, 저 집사님하고 대화만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막 의욕이 생기고.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은 뭐 뾰족한 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나면은, 아, 막 이상하게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살고 싶고, 아,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막, 제가 뭐 그냥 막, 아무리 막 말씀을 막 잘 쪼개서 분석을 해도, 제 설교만 듣고 나면은 막 우울해지고, 아, 그러니 죽어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결론이 나면은 절대로 그건 좋은 설교 아니에요. 회개가 설교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낙심시키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나도 산 소망이 있겠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부활신앙이 주는 이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확산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박승인 형제라고 있는데 참 유명한 형제예요. 이 형제는요, 농구 선수로 우리나라에서 뭐 완전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 박승인 형제는 우리나라 프로 농구 사상 최연소 코치. 아마 지금도 이 기록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구로 막 너무너무 유망한 형제였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형제에게 루게릭병이 찾아온 거예요. 더 이상 농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근육이 점점 굳어져가지고 지금은요, 눈동자 말고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섬겨주는지 요새 이 의술이 대단합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의사를 표현하게 해요. 그 제가 오랜만에 지난 초겨울에 이제 그 대구로 이 형제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 이제 그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밝아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누나 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 후원회장이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일을 하는데요. 그 24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는 박승희 형제가 왜 이렇게 밝았냐 봤더니 꿈이 하나 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분은 지금요,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게 꿈이에요.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이제 이 루게릭 요양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요, 그 가수 션 부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동참을 해가지고 막 큰 금액의 돈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 형제를 보고 그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루게릭병 발병하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2, 3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형제가요, 진단받은 지 14년째입니다. 꿈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이 형제를 밝게 만들고, 희망하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초겨울이었는데 이제 이번 부활주일, 이제 5, 6개월 지난 오늘이죠. 이번 부활주일 날 내가 이 형제를 내가 소개하고, 그리고 이 형제가 지금 이제 그 루게릭 병원을 위해 가지고 팔찌를 판매를 해요. 5천 원에 판매를 하는데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제 구입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오늘 준비하기로 했는데 뭐 계란하고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한 주일 미루어서 다음 주일에 판매할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내가 5천 원 주고 물건 사는 거 주일날 물건 거래하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이런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타락이지만요,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의 꿈에 우리가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원 헌금하면 선물로 이제 이거 팔찌 하나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3천 개를 이제 그 재단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뭘로 보고 그 3천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으로 누워있는 그 형제 안에 부활하신 주님 이 믿음이 그에게 들어갈 때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러고 절망했으면 2, 3년 의사가 선관대로 됐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형제 너무너무 존경을 해요. 그 가족들 존경합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비록 눈동자밖에는 움직이지 않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내 영혼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일로 낙심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는 오늘 결론을요 아주 잘 맺을 거예요. 동영상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옹매 할머니예요.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요 근래에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정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이 어떤 것을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 전부 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열 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열 번을 왔는데요. 아, 그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지게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지게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한 시간 교제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제일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도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중간에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아니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은 잊어먹고요. 아우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아,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이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디 갔었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듯.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냥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 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냥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수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온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온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팍 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두 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아우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서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쁘냐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맨날 나는 기뻐요. 아니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나는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어머 나는. 예. 저희가 그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많이 이제 생략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렇게 이제 들어가시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거 좀 더 하시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고는 또 이제 막 아까 분량만큼 더 하세요. 그러니까 뭘 원고 쓰고 누구를 감동시키 이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기쁜 거예요. 삶을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할머니처럼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는 일들로 마음이 힘들어도 금방금방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신앙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이론으로 또 하나 쌓아놓고 메모하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을 몰아내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조금도 부담 갖지 않도록 네 마음 다 받았다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의를 헌금 드릴 때에 허희경 성도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목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같이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도 차별하지 않고 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차례인데요. 우리 오늘 부활 신앙을 마음에 담고 우리 손뼉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십자가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힘있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삶의 기쁨을 준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갈 길이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이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와 기쁨이 회복되도록 이것을 이론으로 받아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